안녕하십니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JR 노선에 하루 종일권을 끊고 시부야도 갔다가 신주쿠도 갔다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저기서 한 2만원치 먹었어요. 이제 배도 채웠겠다 힘내서 다시 여행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항공으로 나와요. 저작권에 걸리려나? 멋있장. 여기 메이지 신궁은 되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도 오고 있는데요. 이곳의 주인인 메이지 일왕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강제 합방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참배를 한다든가 하는 건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범들을 모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시지 참배를 한다든가 뭐 소원을 빈다든가 하는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푹 지나가시네. 제 느낌에는 시부야보다 오히려 하라주쿠에 되게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다고 했죠? 불코스 롭스터. 여기가 줄이 엄청나게 서 있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도쿄 도청사입니다. 도쿄 도청사에 45층에 보면 무료로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와 있고, 자, 이제 전망대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수촌도입니다. 이제는 정말 집에 돌아가려고요. 현재 시간이 9시 22분. 여행의 마지막 밤이니까 맥주나 한잔 하고 푹 쉬려고 합니다. 내일 위해서 배터리 충전하고 저도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방전이에요. 안녕.